타임즈. 네, 픽업이 3개 달린 SG 오랜만에 봅니다. 네, 버즈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픽업 3개 달린 SG입니다. 또 인류 세 번째 고민이 있죠. 네, 뭔가요? 이 마에스트로 비브롤라는 폼을 위한 것인가, 피브라토를 위한 것인가? 네, 인류 세 번째 고민이라기엔 너무 네, 고민하는 사람이 적을 것 같은 고민이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마에스트로 비브롤라는 멋있고 불편한 거의 대명사죠. 네. 지금 이렇게 됐는데 네. 줄이 다 틀려. 이게 저희가 이 마에스트로 비브롤라가 장착된 거 USA SG 스탠다드로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200만원도 후반이었는데 예, 예. 이게 2019년도에 했었어요. 예. 오늘은 커스텀샵이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많이 합니다만 그냥 같은 비브롤라 썼던 것만으로 그냥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선생님 한 줄 평이 멋있습니다. 예. 저는 불편합니다. 9.0, 8.5 이렇게 나왔었던 2019년도에 나왔던 예. 마에스트로 비브롤라 예. USA 모델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했었던 뭐 최근은 아닙니다만 19년에 했었던 SG 커스텀 리이슈 VOS를 보면은 예. 요게 814만원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때는 57 클래식 험버커가 3개 달렸던 거. 그래서 우리가 57 곱하기 3하고 171 험버커라고 막 그랬었죠. 네, 의식주 중 의를 포기하세요. 저는 네. 극단적 개인주의. 98.0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했었던 SG 커스텀샵은 1964 SG 스탠다드 리이슈 마에스트로 비브롤라 들어가 있었어요. 아, 마에스트로. 마에스트로 비브롤라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에스트로 비브롤라가 제일 최근에 한 건 얘인 거죠. 네. 그래서 얘는 80점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역시 개인중도 네. 네, SG 슈퍼 개인 네. 뭐 이렇게 나왔었어요. SG가 슈퍼 개인의 네. 약자 스파그는 80점, 3613-1616, 3513-1516으로 80점이 나왔고요. 이건 600만원이었는데 오늘은 8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점수 어떻게 나올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아, 873만원? 네네네. 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64에 달려있던 픽업은 이버커인데 네. 이버커는 이제 335 픽업을 PAF 소리나게 바꾼 거예요. 네, 버벅보다 조금 덜 감아서. 덜 감아서. 네. 네. 그래서 마그넷이 조금 약한 느낌. 네. 네, 오늘은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3개입니다. 강렬하네요. 이거 컨트롤 어떻게 되나요, 선생님? 이게 이제 프론트 픽업이고요. 여기다 놓으면 이게 두 개가 먹습니다. 미들이랑 그리고 뒤에다 놓으면 이거 간단합니다. 세 개가 다 먹는 거는 없고 없는 거군요. 단독으로 미들이 들어오는 것도 없습니다. 없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구성. 예.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무겁고 불편하고. 네, 네. 멋있고요. 네, 멋있. 873만 원. 네, Made in USA. 전장 101cm, 무게 3.76kg. 두께는 35+2mm, 12프레디 드레 78mm고요. 솔리드 마호가니, 니트로셀룰로스 VOS 빈티지 파티나 피니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60 슬림 테이퍼 넥이고요. 그로버 키드니 헤드머신에 나일론 너트가 으흠. 들어가 있네요. 너트 너비 42.85mm고요. 에보니 지판의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입니다. 22 오센틱 미디엄 점버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3개입니다. 투 볼륨 투톤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 뷰티 캐퍼시터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롱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멋있고 불편한 바로 그것. 예.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야 뭐 좋겠죠. 네. 기름 잘잘잘. 예. 아이 USA에서 커스텀으로 오니까 또 확 달라지네. 네. 아, 이 고급진 기름기. 우와. 중간 픽업하고 리어 픽업하고 같이 들어온 겁니다. 이야 이거 소리 좋다. 자 리어 픽업이고요.
좋다. 아, 잘이고요. 고급 소리는 고급지네요, 진짜. 네. 많이 고급진다. 듀얼리스. 드라이브 쪽 이걸 이기네요. 역시 고급스러운 커스텀샵 게인이 아주 예. 좋습니다. 아, 마샬 게인인데요. 야. 우와 이거 좋아. 멋있다 개인톤. 야 개인톤이 참 이게 멋있기가 힘든데 파워만 있고 막 보통 이런데 참 근사하게 딱 올라오네요. 네, 커스텀샵이 뭐 그런 역할을 해줘야죠. 그렇죠. 가운데다 놓고 이제 중간 픽업하고 리어 픽업하고 써서 공간계를 넣어서 아 야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바로 그럼 반주를 쳐서 한번 오케이. 들어보도록.
마지막 한 방. 한 방만. 이제 더 이상 칠 일 없을 때 예. 마이스트로 비브롤라는 그때 한 방 세게 예. 한번 하시면은 튜닝이 다 나갑니다. 아 그렇죠. 여섯 줄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 나가죠. 야. 다른 방향으로 나가요. 예,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고가 예. 지멋대로 바뀌기 예. 때문에 네.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연주가 끝났다. 예. 이제 더 이상 기타 칠 일 없다 싶을 때 한번 신나게 예. 그렇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표현 드릴게요. 멋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진짜 멋있어요. 왕 멋있어요. 저는 뭐 여기서 뭐 불편합니다 이렇게 드리긴 좀 그래서 왜냐면 얘는 진짜로 멋있는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불편하지만 예쁘고 멋있고 소리 좋습니다. 예. 야 이거 지금 이게 제일 궁금한 게 스쿼드인데. 네 스쿼드 한번 해볼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 궁금합니다. 이거. 선생님 사운드 36, 예. 가성비 11,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네.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8, 총점 78점입니다. 오. 평균 점수는 78.5. 오. 예전에 저희가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했던 64 SG 스탠다드 리슈가 이게 80이었거든요. 그때는 가격이 600만 원을 갓 넘었어요. 605만 원이었기 때문에 지금보다 약 270만원이 싼 거죠. 그때는 사운드는 36, 35로 동일했는데 가성비가 그래도 13, 13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사실 이게 뭐 디자인적으로도 더 높은 네. 효과를 받고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가성비가 망했기 때문에 870만원이라는 가격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엔 64 SG보다는 점수가 덜 나왔네요. 우리 마이스트로 달리니 근사한 SG도 지금 궁금증을 풀었죠. 이제 스쿼드를 하면서 궁금증인데 저 다음 기타가 제일 궁금하네요. 가성비 맨 나올지 모르겠네. 저는 이제 뭐 당연히 한자리대로 진입하지 않을까 네. 싶기는 합니다. 한자리대로 진입한다고 해서 뭐 사운드가 네. 좀 캐리를 할 거니까 그렇죠. 네. 뭐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1400이니까 네. 1382만원짜리 레스폴 스탠다드 킨드레드 버스트 네 킨드레드 버스트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머피 랩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